우리는 살면서 많은 도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특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골프라는 스포츠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 시간이 없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골프와 담쌓고 지내셨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 백타의 의미도 모르면서 기적을 만들겠다고 덤빈 겁 없는 도전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 우리 사람은 그냥 웃기만 합니다. 남자로서 체면도 있고 가장으로서도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명감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사명감은 않고 다녀왔습니다. 너무 많이 기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 치러 오는 그런 날을 어떻게 100일 동안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잘 할 것 같은 지금 마음과 끝 이 웃음도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제 5천원 만에 일찍 잘 왔습니다. 준비할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1등은 제 건데. 자, 100일의 기적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내일은 골프왕 이태준. 명석한 두뇌로 최고의 변리사가 됐지만 골프가 머리로만 되는 걸까요? 정창영. 행동거지는 다소 가벼워 보여도 알고 보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경호원입니다. 방현태. 잘나가는 커리어 음원의 화려한 필드로의 외출. 정성민. 독학으로 골프를 연마했지만 한 번도 공이 뜨는 것을 보지 못했던 비운의 40대. 정성도. 백탄을 가장 우습게 봤던 정구 선수 출신의 회사원입니다. 두고 보겠어. 지연종. 골프채도 못 들 것 같은 이 여리여리한 대학생. 그래도 험난한 도전에 나섰으니 정은채 씨.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제 동료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100일의 기적을 우차사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100일의 기적 코치를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모인 8인의 도전자들. 지금부터 이들의 첫 만남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동안 어떻게 좀 잘 치실 준비 좀 되셨나요? 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치님은 100일인데 며칠 걸리셨어요? 저요? 저는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20일 걸리셨네요. 네, 그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연습량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돼요. 그렇게 하고 120일 걸렸다고요? 네. 브라보! 이들의 표정은 왜 이러는 걸까요? 설마 치만 휘두를 줄 알면 백타가 거저 얻어걸릴 줄 알았던 걸까요? 100일 안에 백타 깨기.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100일의 기적?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괜찮긴 한데 난 불가능할 것 같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 깬다면. 깬다면? 일반인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저는 1%가 있을 수도 있을까?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는 3년 만에 깼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뭐 깬다고 해도 뭐 1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 안에는 안 된다는 이 불편한 지식.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진짜 골프에서는 즐기는 자는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정말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미도 재미지만 우선 백타를 깨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든 기록일지라도 100일의 플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매주 두 번의 집중 레슨을 받으며 백타 깨기에 나설 우리의 도전자들은 100일 뒤 백타의 기적을 이뤄내면 해외여행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